반갑습니다. 칼만나는 TV입니다. 이제 올해 첫 전화가 들어왔습니다. 10kg를 주문했는데 5kg만 다 빵꾸나고 요즘 뭐 전화가 금전하죠. 벌써 뭐 전화 오늘 가격이 2만원이 되어버렸으니까 지금 와 무섭습니다. 무서워. 그래도 다행히 전라도께 들어왔습니다. 첫날부터 이제 이렇게 빵꾸가 나버리니까 진짜 전화 기할 때는 어떻게 될지 빨리 태풍이 와야 될 것 같습니다. 태풍이 와서 바다가 한번 뒤집어지면 또 잘 잡히거든요. 제가 유튜브를 보면 대다수 분들이 이제 삼천포 전화, 남의 전화가 최고 맛있다고 하시는데 저희 이 부산 쪽은 약간 인식이 하여튼 부산 쪽이 전화를 굉장히 많이 먹거든요. 제가 2005년 때부터 전화를 새로 다녔으니까 그때부터 부산에 이제 전화를 굉장히 전화 소비가 많았습니다. 그때 당시에는 서울 쪽 그런 데는 전화차가 거의 안 올라갔습니다. 전화 소비가 없어서. 그 예전부터 한 20년 전부터 부산에서는 전라도 전화를 최고로 쳤습니다. 그 다음 이제 뭐 남해나 충청도, 그 다음 양식, 동바다가 최하위권. 양식이랑 동바다는 웬만하면 손님 떨어진다고 판매를 안 했습니다. 자, 이 뭐 1년 전에 행거라서 살짝 이 몸이 기억하고 있어서 대충 방법이 다 나옵니다. 이렇게. 근데 이 전화 손질하는 방법은 진짜 제가 깡입니다. 그래서 이게 진짜 이 전화 손질은 정답이 없습니다. 그냥 자기 스타일에 맞게 스피드, 속력이 생명이죠. 그래서 빠르게 할 수 있는 자기만의 방법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. 저는 이 손질은. 이제 꼬리를 끊는 분들도 계시고 안 끊는 분들도 계신데 확실히 꼬리 뒤쪽을 끊어주시면 척추 쪽에 이 어차피 새꼬시로 먹는 고기이기 때문에 뭐 포도 떠서 먹지만 새꼬시로 먹었을 때 척추 안에 혈관에 피가 막 잘 빠져 있습니다. 지금 이제 점점 기름이 더 찰 건데 이 정도 기름만 차 있어도 굉장히 맛있죠. 전라도 전어의 장점이 뭐냐면 껍질이 부드럽고 그 다음 살이 단단합니다. 우리가 충청도 전어, 남해 전어를 먹어보면 기름은 굉장히 많거든요. 많은데 이 살의 단단함이 전라도를 못 따라갑니다. 동바다 전어는 껍질이 너무 세서 뼈도 세고 껍질도 세서 진짜 최악의 전어고요. 기름도 없고 이 전어도 똑같습니다. 이 찔러놓고 조금 시간 지나면 이 신경이 살아나갖고 다 난리집입니다. 온 비늘이 온 주신에 다 비어서 옷에도 집에 가면 비늘 천지입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찔러놓고 되도록 빨리 작업해버립니다. 색깔 헬스도 좋다.
계세요. 조금 기름이 덜 차면 좋겠지만 뼈는 확실히 부드럽습니다. 자, 전어 반 섞어서 달라요 하실거든요. 참 웃긴 게 예전에는 모둠에 전어를 쓰는 게 회 가격에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전어를 썼었는데 지금은 전어가 들어가면 가격을 더 받습니다. 5,000원씩 더 받습니다. 조금씩 썩는 거는 상관없는데 이제 반 이상 썩습니다. 5,000원 추가 받기로 했습니다. 좋았어. 자, 전어 반 섞어서 한번 썰어봤습니다. 자, 하고 그 다음 소중 그때 먼저 썰어볼까? 포로 해달라 했지?
와, 모든 게 예술까지 들어간다. 와, 일 많아졌다. 오세요. 오둠에 6가지가 들어갔습니다. 이게 이러면 이제 일이 많아지는 거죠. 그래도 뭐 손님들이 전을 찾으시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. 자, 이제부터 전을 시작입니다.